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4 멀티미디어 운영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에서 이제 사운드 파일 형식, 소리 파일이죠. 첫 번째는 웨이브 형식이 있는데 이 웨이브라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나타내는 것인데 소리 파장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웨이브 형식. 웨이브 형식 같은 경우는 직접 재생이 가능한 파일 형식이고 그리고 자연의 음향, 사람의 음성 표현이 가능하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직접 재생이 가능한 파일이고 자연의 음향이라든가 사람의 음성 표현이 가능한 거, 따라서 음질이 뛰어나죠. 그러면은 당연히 용량이 커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잠시 후에 배울 이 미디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보다 크다 이렇게 써드린 거고, 윈도우즈용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WAV예요. 웨이브 파일의 WAV. 이번에는 이제 미디. 미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약자인데 뮤지컬 음악, 인스트루먼트 그러면 악기. 그러니까 음악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약자도 좀 조심하시고 플레임 미디. 얘는 방금 전에 인스트루먼트가 악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자악기 사이에 데이터 교환을 위한 규약이에요. 전자악기. 그래서 음의 강도, 요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음의 강도라든가 악기의 종류, 이런 정보를 기호화해서 코드화한 방식. 그게 바로 미디다라는 거예요. 미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근데 얘는요, 용량은 작아요. 아까 웨이브가 용량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나 자연음은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확장자는 미드예요. MID. 그 다음에 MP3. MP3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보통 이제 많이는 사용 안 하시죠? 하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했었죠. 이게 뭐의 약자냐면 무빙 픽처 엑스퍼트 그룹. 무빙 또는 모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움직이는 뭐예요? 픽처, 영상이죠. 영상. 그러니까 엑스퍼트 그룹 오디오 레이어 3, 이거의 약자예요. MP3.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한 방식이다 라는 거.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압축을 했냐면 12분의 1 정도로, 음질 저하 없이. 그래서 CD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MP3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MP3 전용 플레이어가 따로 있어야 돼요. 확장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MP3다라는 거. 이게 이제 사운드 파일 형식이에요. 웨이브, 미디, 그다음에 MP3 각각의 특징, 차이점 혼돈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사운드 저장에 필요한 공간 산출법 보겠습니다. 공식인데요. 공식을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예제를 가지고 좀 신경 쓰세요. 표본 샘플 추출률, 단위는 헤르츠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소리가 기록되는 동안 초당 음이 측정되는 횟수, 단위는 헤르츠고, 곱하기 샘플 크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비트예요. 비트. 단위가 비트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 8을 합니다. 왜 나누기 8을 하냐면 결론적으로 바이트 단위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6비트였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16비트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8비트하고. 그러면은 8비트 같은 경우는 8로 나누면 1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1바이트고, 16비트 같은 경우는 8로 나누면 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바이트예요. 그래서 8비트는 1바이트, 16비트는 2바이트.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비트바이트 할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 그래서 샘플 크기 나누기 8 해준다는 거. 결론적으로 바이트 단위로 바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생 방식. 재생 방식이 모노 같은 경우는 1, 스테레오는 2예요.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오는 게 모노, 양쪽에서 나오는 게 스트레스 2. 스테레오, 스트레스라네요. 스테레오. 그 다음에 지속시간. 시간을 곱해주는 거예요. 문제 보겠습니다.
CD 음질 수준의 스테레오 사운드를, 스테레오 사운드를, 스테레오니까는 뭐야? 곱하기 2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초간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초. 그럼 2 곱하기 10. 그냥 여기 바로 갈게요. 여기는 해결이 됐고. 저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메모리 공간은 얼마인가 라는 건데, 지금 표본 추출률 헤르츠 44.1kHz로 나왔죠. kHz니까 단위는 헤르츠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0을 해야 되겠죠. 44.1 곱하기 1000을 해요. 그러면 441빵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샘플링 데이터는 16비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6을 8로 나누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2바이트. 그래서 44100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0 하게 되면 1760000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음질 44.1kHz다 키로로 나왔다 그러면 곱하기 1000 해주면 되는 거고, 16비트 샘플링이니까 16 나누기 2 결론적으로 바이트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고, 스테레오 2, 그 다음에 시간 10초 됐네요. 정지 영상 데이터,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트맵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맵은 다른 말로 레스터 이미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비트맵을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해요. 비례 비례 비례, 비트맵은 레스터. 그리고 비트맵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점의 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점의 집합, 여기서 얘기하는 점이라는 거는 픽셀, 굳이 번역을 하자면 화소예요. 우리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살 때 또는 스마트폰 살 때 내 카메라에 화소 몇만 화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겁니다. 이미지를 점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는 비트맵이에요. 레스터 이미지라고 한다, 암기하셔야 되고. 비트맵은 고해상도를 표현하는데 적합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파일 크기가 커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를 확대하면 계단 현상이 생깁니다. 계단 현상이 뭐냐면, 저희 교재에도 2단 쪽에 넣어드렸지만 겉부분이 깨지는 현상이에요. 계단처럼 매끄럽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엘리어스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계단 현상이 생깁니다. 왜? 고해상도를 표현하는 데는 좋은데 파일 크기 커지죠? 계단 현상 생기죠. 비트맵은 계단 현상이 생깁니다. 고해상도를 표현하니까 당연히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 용이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포토샵, 그 다음에 페인트샵 프로, 이건 이제 많이 쓰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포토샵 비트맵입니다. 그래서 비트맵 형식에는 BMP, JPG, PCX, TIF, PNG, 포토블 네트워크 그래픽, 그 다음에 GIF, 이런 것들이 다 비트맵이에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잠시 후에 배울 벡터하고 섞어놓고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이렇게 골라라 라고 시험 문제네요. 비트맵. 이번에는 이제 벡터라는 건데, 벡터라는 거는 이미지를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얘는 달라요. 얘는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비트맵이 계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비계, 비계. 벡터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해상도 표현에는 적합하지가 않죠.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코렐드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벡터 파일의 확장자는 WMF, AI, 그다음에 CDR.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트맵의 확장자, 벡터의 확장자 형식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네요. 그래서 비트맵과 벡터의 특징, 차이점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픽셀당 표현되는 색상수 계산하는 방법 가겠습니다. 사용 비트수가 N이고 N비트를 쓴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색상수는 2의 N승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계산하는 방법. 사용 비트 수가 2비트이면 색상수는요 4개가 되는 거죠. 왜? 2의 2승이니까. 만약에 8비트의 색상수다 그러면은 2의 8승, 그러니까 256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보세요. 영상은 화소의 2차원 배열로 구성되는데 한 화소가 4비트를 쓴대요. 그러면 2의 4승 몇 나와요? 16 아니겠습니까? 사용한다면 한 화소가 표현할 수 있는 컬러 수는 몇 개인가? 2의 4승 그러니까 16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고, 이번에는 정지 영상의 크기 산출법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압축이 없을 경우고 하나는 압축이 있을 경우입니다. 압축이 있는 거는 나중에 압축 비율로 나눠주면 돼요. 별거 없어요. 가로 세로, 가로 픽셀 곱하기 세로 픽셀 똑같아요. 여기도 압축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그 다음에 곱하기 픽셀당 저장 용량 바이트 단위에요. 마찬가지로 픽셀당 저장 용량, 그리고 압축이 있는 경우에만 어떻게 한다? 압축 비율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가로 300픽셀, 세로 200픽셀. 그럼 300 곱하기 200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300 곱하기 200. 그런데 픽셀당 저장 용량, 여기가 바이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256 색상이에요. 256 색상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2의 8승 기억나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256 색상이니까 2의 8승 8비트예요. 근데 바이트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비트는 몇 바이트예요? 1바이트잖아요. 그죠? 256 색상으로 표현된 정지 영상은 10:1로 압축을 한대요. 이건 압축이 있는 경우네요. 그러니까 나누기 10을 해줘야 되겠네요. 10:1로 압축해서 JPG 파일로 저장하려고 한다. 이때 파일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는 거죠. 그럼 300 곱하기 200 하고 픽셀당 저장 용량이 아까 256 색상이니까 2의 8승 8비트죠. 8비트는 몇 바이트? 1바이트. 그래서 여기 2를 곱해주는 거예요. 끝. 하지만 10:1로 압축을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누기 10을 하는 겁니다. 그럼 6000바이트가 나오는 거고 다시 킬로바이트로 바꾸면 6킬로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256 색상은 8비트, 2의 8승 요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또 8비트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픽셀당 저장 용량 요게 1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래픽 파일 형식 BMP 먼저 가겠습니다. 이미 배운 거죠.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BMP고 BMP는 압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용량이 크다라는 거죠. BMP. GIF. GIF 같은 경우는 비손실 압축 방법이에요. 지비. GIF는 비손실. 당연히 비손실이니까 이미지 손상은 없죠. 그렇지만 압축률이 좋지는 않죠. 비손실이니까. GIF는 이제 256색까지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도 줄 수 있어요. GIF. 요거는 조심하시고요. GIF 256색 표현, 배경 투명하게 가능하고,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줄 수 있는 거, 움직이는 거죠. 이번에는 JPG 또는 JPG. 인터넷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일단 인터넷에서 JPG, JPG 파일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파일을 압축시켜 용량면이나 전송시간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데서 JPG 파일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요. 그죠? JPG 정지 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표준화 규격이다. 정지 영상 압축. 얘는 20:1 정도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손실 압축, 손실 압축 모두 지원합니다. JPEG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얘는 압축하고 복원을 수행을 할 때 동일한 과정과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대칭 압축 이렇게도 불러요.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고요. 서브 샘플링 기법, 주파수 변환 기법이라는 걸 함께 사용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그래서 화면 중에서 중복되는 정보를 갖다가 삭제, 컬러 정지 화상의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식,
JPG 특징들 맞다 틀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 PNG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인데 트루컬러를 지원합니다. 저희 교재 2단 쪽에 트루컬러 몇 비트예요? 24비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풀컬러 이렇게도 부른다라고 넣어드렸죠? 24비트입니다. 그거 자체가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트루컬러 PNG는 트루컬러를 지원하는 비손실 그래픽 방식이다라는 거고 압축률이 높고 투명층을 지원을 해요. 하지만 GIF처럼 애니메이션은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GIF는 애니메이션 효과 줄 수 있는 거고 PNG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 없다.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건 맞다 틀리다로 뻥을 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PNG 같은 경우는 8비트 알파 채널이라는 걸 이용을 한다. 그래서 부드러운 투명층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투명층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8비트의 알파 채널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 파일 형식 각각의 형식의 특징, 기능 이거 섞어놓고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많이 물어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그래픽 관련 용어인데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렌더링인데요. RENDER 렌더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냐면 표현하다, 그렇게 만들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렌더링 가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의 질감, 여기서 얘기하는 질감이라는 거는 그림자라든가 그러니까 명암이죠. 그림자, 색상, 농도 이런 것들을 줌으로 해서 사실감을 추가하는 과정, 그게 바로 렌더링이에요. 사실감을 추가한다, 사실감 있게 만들어준다, 사실감 있게 표현한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렌더. 그래서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3차원 질감을 이용해서 사실감을 추가하는 거. 이번에는 디더링. 디더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요, 망설이는 거예요. 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를 해요. 막 망설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다른 색상들을 섞어서 비슷한 색상을 만들어내는 효과, 그게 바로 디더링이에요. 디더링 번갈아가면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인터레이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얽혀서 짜는 거예요. 얽혀서 섞이는 거죠. 얽히고 설키는 거. 얘는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한 번에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레이스 뜻처럼 천천히 표시되면서 얽히면서 선명해지는 효과, 인터레이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모핑. MORPH 모프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물의 현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법이에요. 변화, 변화가 영어로 뭐라고요? 모프. 그래서 모핑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 얼굴이 변한다거나 그런 경우, 그래서 영화의 특수 효과에서 많이 사용한다. 모핑 기법, 모핑. 그래서 렌더링, 디더링, 인터레이싱, 모핑 번갈아 가면서 시험 문제에서 나옵니다. 또는 한꺼번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모델링 가겠습니다. 모델링. 모델링이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에서도 사용을 해요. 결론적으로 공통점은 뭐냐면 컴퓨터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세요. 물체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 이거는 그래픽 관련 용어니까. 모델링. 메조틴트. 메조틴트라는 건 뭐냐면 동판화. 동판화를 찍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에 많은 점을 이용한다라는 거. 동판화, 메조틴트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동판화, 메조틴트. 솔러리제이션. 솔러리제이션은 뭐냐면 반전 효과예요. 부분 반전 현상. 그래서 사진 현상 과정 중에 필름이 빛에 노출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반전 현상, 그거를 솔러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필터링.
필터라는 거는 걸러주다, 여과시키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지 파일에 여러 효과나 변화를 주는 개념,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바꿔주는 기술, 필터링. 이번에는 이제 안티엘리에이싱인데요. 시험지 잘 나오죠. 아까 우리 비트맵 배울 때 비트맵 비계, 비트맵은 계단 현상, 엘리어싱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부드럽게 해주는 거, 그걸 안티 엘리어싱이라 그래요. 우리 모든 영어 단어 앞에 안티가 들어가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니오시다 라는 거잖아요. 안티 엘리어싱. 3D 텍스처에서 몇 개의 샘플을 채취해서 사물의 색상을 변경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계단 부분을 뭉개버리는 거, 뭉개버리고 곱게 이어지는 듯한 화질을 형성하는 것, 그게 바로 안티 엘리어싱이에요. 그러니까 계단 현상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처 매핑, 매핑이라는 건 이렇게 연결시키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폴리곤은 한 가지 색상, 단순한 그라데이션으로 색이 덮여 있는데, 폴리곤이라는 게 텍스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을 얘기하는 건데, 텍스처를 붙여서 질감을 나타내는 방법, 그걸 텍스처 매핑. 그러니까 매핑이라는 건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처를 갖다가 붙여서 질감을 나타내는 방법, 그걸 텍스처 매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동영상 데이터인데요. MPEG 하겠습니다. MPEG. MPEG이라는 거는 Moving 또는 Motion Picture Expert 그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화상 전문가 그룹에서 만든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규격이다라는 거고,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오디오 데이터도 압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0대 1에서 100대 1 정도의 압축이 가능하다.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비디오 압축의 목적은 실시간 재생, 리얼타임으로 재생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복원해서 재생할 경우에 부담이 적은 비대칭 압축 기법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손실 압축 방법을 이용해서 중복색을, 중복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압축 효율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 압축 기법. 그 다음에 VFW 비디오 포 윈도우즈인데요. 얘는 움직이는 영상을 캡처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상의 압축이나 해제를 하드웨어 추가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맞다 틀리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DVI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비디오 인터액티브. 얘는 텍스트 그대로 디지털 TV를 만들기 위해 개발됐던 것을 인텔에서 인수해서 인수한 동영상 압축 기술이에요. 최대 144대 1 정도까지 압축한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TV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됐던 거 DVI. 그 다음에 AVI, 얘는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죠. 영상 파일 중에서 AVI 확장자가 AVI, 오디오 비디오 인터리브드 약자인데요. 얘는 윈도우즈의 표준 동영상 형식. 그런데 요즘은 이제 MP4로 많이 바뀌었죠.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형식이다라는 거, AVI. 그래서 얘는 비디오 정보, 오디오 정보 등을 갖다가 그 이미지를 빠르게, 빠른 속도로 압축하거나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거, AVI도 잘 알고 가시고요.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형식이었다라는 거고, MOV는 이제 애플사에서 만든 동영상 압축 기술인데요. 만약에 윈도우즈에서 사용을 하려면 퀵타임 포 윈도우즈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만. 그 다음에 DIVX 디지털 비디오 익스프레스, 이 X는 익스프레스의 약자인데, 얘는요 MPEG4하고 잠시 후에 배울 MPEG4, 그 다음에 MP3를 갖다가 재조합한 것이다 라는 거고, 코덱을 변형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거고, 얘는 기가바이트 이상의 DVD를 CD 한두 장 분량으로 줄일 수 있어서 서플라이즈 획기적이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동영상 압축 고화질 파일 형식이다라는 거죠. 고화질. ASF 시험지 잘 나와요. 액티브 스트리밍 포맷인데, 중요한 건 ASF에서 스트리밍,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스트리밍이라는 거 잠시 후에 살펴볼 거지만, 스트리밍이 무슨 뜻이에요? 시냇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을 다 다운받기 전에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음악을 다 다운받기 전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ASF가 그걸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통합 멀티미디어 형식이고,
화질은 떨어지지만 용량이 작고 음질이 좋기 때문에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을 전송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주로 인터넷 방송국에서 사용한다라는 거고 ASF 알아두시고 그다음 WMV 파일도 쓰이죠. 얘 같은 경우는 MS사가 개발한 스트리밍이 가능한 오디오 비디오 포맷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스트리밍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을 모두 다운받기 전에 다운을 받으면서 파일을 갖다가 재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을 적용한 기술은 어디서 사용을 해요?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원격 교육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스트리밍 방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우리 스트림웍스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리얼 오디오라든가 비디오 라이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요. 스트리밍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 RAM, RAM, ASF, ASF 이 부분 그 다음에 WMV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다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비디오 파일 용량 산출법 가겠습니다. 가로 픽셀 곱하기 세로 픽셀 그 다음에 픽셀당 저장 용량 바이트예요. 단위는 바이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오냐면 프레임 수가 와요. 비디오 파일이기 때문에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비디오 데이터에서 1초의 영상을 구성하는 한 화면 뭐라고 그런다? 프레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 단위는 프레임 퍼 세컨 퍼 세컨이 뭐야? 초당 프레임이 몇 개냐? FPS 일반적으로 FPS가 30프레임이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다고 하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비디오 데이터를 구성하는 프레임 한 개의 크기가 640 곱하기 480픽셀이래요. 그러면 가로 세로잖아요. 가로 세로니까 640 곱하기 480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픽셀당 3바이트로 저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픽셀당 저장 용량 바이트지 않습니까? 여기 바이트로 나왔으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고 저장하려고 할 때 1초간 비디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저장 용량은 무엇인가? 단 이제 뭐가 빠졌어요 지금 문제에서 프레임 수 단 비디오 데이터는 1초당 여기 있네요 30프레임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그럼 곱하기 30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디오 파일 용량 산출법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섹션 마지막이죠. MPEG 규격 가겠습니다. MPEG 이미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무빙 또는 모션 픽처 그러면 움직이는 그림 결국은 뭐예요? 동화상이죠. 동화상 엑스퍼트 그룹 전문가 그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화상에 대한 압축을 연구하는 그룹인데 첫 번째로 이제 MPEG-1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MPEG-1은 비디오 CD나 CD-1의 규격 이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MPEG-1 같은 경우는 비디오 CD나 CD-1의 규격이고 당연히 저장 매체나 CD 재생의 용도로 이용되는 거죠. 동영상과 음향을 최대 1.5 Mbps까지 압축해서 저장을 하더라라는 거죠. MPEG-1 이번에는 이제 MPEG-2예요. MPEG-2 같은 경우는 디지털 TV, 대화형 TV, DVD 이런 높은 화질과 음질을 위해서 만든 압축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가요. 디지털 TV, 대화형 TV, DVD. 그 다음에 이제 MPEG-3가 발표가 됐는데 MPEG-3는 HDTV 대비해서 나왔는데 굳이 MPEG-2가 있는데 HDTV 하나 때문에 MPEG-3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MPEG-3는 2로 흡수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MPEG-4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 압축 기술이에요. 그래서 멀티미디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MPEG-4 그리고 동영상의 압축 표준안 중에서 IMT2000 멀티미디어 서비스 아까 이제 멀티미디어 통신이니까 IMT2000 멀티미디어 서비스라는 말이 꼭 들어가고요. 이 당시에는 차세대 대화형 인터넷 방송의 핵심 압축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한 압축 기술 MPEG-4 IMT 2000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MPEG-7 같은 경우는 정보 검색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컨텐츠 저장 및 검색을 위한 표준 이 센텐스가 꼭 들어간다라는 거. 얘는 검색 개념, 정보 검색 개념. MPEG-7, MPEG-21, MPEG-21 같은 경우는요,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한 걸 유통, 또 그거에 대한 보안, 이런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규격이에요. 결론적으로 MPEG 기술을 통합했다라는 거, MPEG-21,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요 말이 꼭 들어갑니다. 키워드만 정확하게 뽑아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H.264 같은 경우 요거는 중요합니다. 얘는 매우 높은 압축률 지원이 되는 거고 당연히 디지털 비디오 코덱 표준 기술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MPEG-4 파트 10 또는 MPEG-4 AVC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AVC는 Advanced, 발전했다 그런 뜻이죠. 비디오 코딩. 그래서 현재 국내 지상파 DMB, 위성 DMB 비디오 기술 표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확률 높겠죠. 그래서 높은 화질, 음질 당연히 지원되는 거고 또 디지털 방송,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의 효율적이다. 그래서 H.264는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얘만 단독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4섹션 멀티미디어 운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